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이 50억 클럽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은 저는 지금 수사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수사팀의 결과, 종료된 결과, 이 결과를 근거로 다시 특검을 추진하시는 거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해왔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다라고 한번 따져봅시다. 김만배 씨 자산 2천억 원 동결을 했죠. 그게 범죄에서 얻은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. 그리고 그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. 아,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?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. 아니,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. 네,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? 아니요. 검찰이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. 아,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습니다. 특검은 그것도 수사하겠다는 취지신가요? 당연히 그 전 네.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4월에 샀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가 됩니다.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한 거 아니었던가요? 시가대로? 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부동산 아니죠.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. 아니죠. 그리고 아니죠. 아니, 자,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오해하시죠. 사람들이. 로또가 3번 연속 당첨될 확률이다.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 조사라도 한다든지 뭐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그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? 428억 이 이야기가 나온 게요. 2022년 지난해 11월입니다. 2064건의 기사가 검색됩니다. 서너 달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428억을 받은 걸로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가 됐어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? 검찰 공소장에 기소장에 한 줄도 못 쓰지 않았어요? 자, 왜 못 썼습니까? 이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.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 가능성. 두 번째로는 검찰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. 이렇게 서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.